우리는 반사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어떤 기계가 있죠. 타임머신이죠, 타임머신.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를 언급하는 최초의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십만 년 미래까지 갔다가 오는 엄청난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작품. 그런데 앞으로 간다는 거는 속도를 조금 빨리 감으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뒤로 간다는 거는 인과율에 위배되는 얘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주행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시간 여행에 대한 화두를 처음 꺼낸 게 양자 역학과 현대 물리학의 개념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과학을 알면 동계올림픽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정말 유익한 토크 콘서트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가노 올림픽에서 네덜란드 선수들이 처음 신기 시작했어요. 그 선수들이 이 클랩 스케이트를 신고 스케이트를 함과 동시에 많은 메달과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게 돼요. 이제 스피드 선수들은 이제 0.1초라도 빨라야 되는 기록 경기다 보니까 기록에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양발을 안 신었을 경우에는 그 발에 저희도 운동을 하면은 땀이 나거든요. 네, 아주 특별한 공간 국립과천과학관 천세의 초연관에서 70분간 펼쳐질 사이피아 동파 리서트 이지영의 뮤직 톡톡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동 파티에 갈 때나 잘 모이겠어 사랑은 열린 우리 함께 사랑은 열린 우리. 네, 식탁 위에 펼쳐진 과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이피아 5회 토크 콘서트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요리연구가 김소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실 네 미남 셰프 남성현 셰프입니다. 미남 셰프란 말이 이렇게 박수가 적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봉이 셰프보다 소봉이가 제 동생이거든요. 네, 소봉이라고 해도 되죠? 우리 이강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있죠. 자, 그대로 이 컵을 잘 잡고 아까 내가 마시던 물을 여기다 쭉 부어줄게요. 이렇게 머리 위에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잡고 좋아요. 자, 그대로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겁니다. 자, 물을 이렇게 쭉 부어주고요. 그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 확실히 무게 느껴지죠? 자, 지금부터 이 물이 마르는데 여러분들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보통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랜 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리고 여름에 아이스팩 써보셨어요? 약간 말랑말랑하다가 딱딱하게 굳어지면 이제 아이스박스 같은 데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아이스팩 예, 거기에도 역시나 고부성 수지가 들어있습니다. 아이스팩에도 고부성 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장시간 동안 네. 이 냉을 유지할 수 있던 거죠. 네, 네. 물을 많이 흡수해서 네. 네, 저도 오늘 제가 오히려 더 학생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가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같이 또 이렇게 재밌는 과학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집요하게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수정 교수님과 이제 과학수사 CSI 그리고 프로파일링의 세계를 살짝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사도 범죄와 연관된 현장의 특성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는 아마도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분석을 해야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파일링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사람이 오감을 가지고 이제 첫인상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굴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 90%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목소리가 거의 46% 이상을 차지한다.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고 다 통계에 나온 거예요. 답답하기만 하는 내 세월, 여행이나 한번 가볼까. 해는 헤매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슴속까지 시원한 곳을 찾아서 언제든 어디든 어떻게든 떠나볼까. 자 이제 호르니스트 최경일 씨와 다시 김재순 씨를 모시겠습니다. 손이 그림이 보이기도 하고, 네 고개를 돌린 이 미녀의 얼굴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동물인데 도끼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옵티컬 일루전 착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세상의 모든 마술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계로 초대합니다. 네, 우선 또 이제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짠! 한번 보실까요? 기대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오! 체스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더 커 보여요? 똑같아요?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자, 원래는 어떤 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자, 얘가 커 보여야 되거든요. 자, 한번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네. 자, 그대로 후! 하고 불어주는 겁니다. 후! 어?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후! 불어줘요. 후! 불어주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 서연이에 의해서 이 로프는 다시 한 줄이 됩니다. 박수 받아야겠죠?